84차 들어갑니다. 자, 님을 그리워하는 상사 목, 그죠? 그리움 때문에 생긴 꿈이죠. 그래서 그리워 꿈. 꿈이 실소래. 자, 여기 별표 좀 쳐놓을게요. 실소래는 귀뚜라미입니다. 귀뚜라미의 넋이래요. 그래서 귀뚜라미는 쉽게 말하면 화자의 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현실 속에서 화자는 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꿈속에서 귀뚜라미의 영혼이 되어서 추야장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어가서,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니까 대신 꿈속에서 귀뚜라미로 변해서 님의 방에 들어가고 싶대요. 들어갔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. 그래서 님을 깨워보고 싶대요. 님을 깨우고 싶다. 깨우고 싶어. 이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날 잊었다라는 거에 대한 원망이 있겠죠. 님에 대한 원망.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움도 있어요. 내용 자체를 보면 일단 이별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. 임의 부재, 그죠? 임의 부재, 이별. 이별 상황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고요. 그 외로움이 심해져서 이제 귀뚜라미에 넋이 되어 님의 방에 들어가서 잠을 깨우고 싶다라는 소망을 밝히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외로움 속에는 오지 않는 또는 나를 잊은 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그 원망 속에는 당연히 그리움까지 담겨져 있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실소래 귀뚜라미를 제가 왜 외워두라고 하냐면 이 귀뚜라미라고 해석을 하면 이 귀뚜라미라는 시어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대상이라고도 볼수 있다는 거죠. 시적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귀뚜라미에 이입한 거예요. 자, 이렇게 감정이입 수사법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. 이상입니다.